뭐였지? 금드래곤님이 헐 대명. 자산 대비 9%, 저평가 5,245. 적자, 적자, 적자. 자, 얘가, 잘 알다시피, 대명 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그룹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들도 좀 피해를 봤죠. 근데, 얘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들어가죠. 부채 비율은 거꾸로 이제 적자가 났는데도 부채가 줄어들어서, 유보율도 줄고, 부채도 줄고. 아니, 그럼 늘었구나. 2020년도 되면 늘었네.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늘었어. 2020년 대비 21년도는 늘었고, 유보율도 줄었고, 일단 적자가, 2년 적자가 연속으로 나갔고, 조금, 그런데 얘도 리오프닝 관련주니까, 여러분들 투어 가. 매집 중이니까, 매집을 얼추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조만간에 입모습 나올 것 같네. 갖고 가요. 1300원? 따니까 갖고 가요. 좋은 일. 좋은 일.